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주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주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추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모? 맞습니다. 은상인을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였나? 김재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재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이야. 그런 김재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재남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8살. 아. 그리고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아, 9세! 아, 너무 충격이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은 강도 사건 이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한 광해군.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임목. 그렇죠. 네. 제가 임목하고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제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영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영모 사건에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처벌한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세부인 아니다. 정세부인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인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해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인목대비. 자, 그런 인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면서 훗날 패륜을 저지른 폭군으로 기록되는 광해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나빠도 뭔가. 진짜 이 설명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조선에서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영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패륜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네. 황제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그 요구는 뭐냐면 바로 조선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 그 후금이 그때 막 명나라를 조금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자, 그 이후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만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후금. 이들이 바로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광해군에게 바로 이 후금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선에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때 광해군 명나라의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놀리는 건데? 자, 이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파병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해군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의리는 지키셔야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한테 은혜를 베푼 은인인데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명나라마저 배신해서 추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신료들로서는 왕의 자질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광해군은요, 이듬해 2월 흉찰의 지원군을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금에게 패배해서 요동 지역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요, 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어사에게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쥐어주고요, 조선으로 보냅니다. 바로 또 한 번 조선의 지원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거는요, 명나라 왕제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완전 갈라서는 거네요. 조선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그렇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와. 광해군의 두 번째 파병 거절 이후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뭐 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좀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 충은 이거 못 참아. 이 신하들은요, 근무를 거부하면서 조정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궁궐을 짓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궁궐을 지어요? 광해군이요, 창덕궁과 이 창경호 대신하고 남을 규모의 큰 두 개의 궁궐을 동시에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궐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하, 어마어마했습니다.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 이 정도 철이면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와,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광해군의 이런 국고 낭비는요, 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강화에 있는 그 군량미, 이런 쌀, 이런 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군사 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다 때려붓고 있는 거예요, 궁궐 공사에.
자, 그런데도요. 국고로는 도저히 궁궐공사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마련합니다. 공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면요.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휴, 고위 관직을 줘. 자, 그리고 이런 관직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행당상. 불, 물, 나무, 쇠, 흙, 오행. 이 다섯 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줘서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그런 말인가? 와, 네? 대박! 네? 오늘 왜 이래요? 어, 소름. 왜,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어, 뭐, 따놓은 당상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따놓은 당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어이, 오늘 왜 그래요, 도현 씨? 너무 똑똑해졌어. 아, 천천히 해. 어떡하지? 진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거 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궁궐 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죠.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까지 시행해가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서 이 궁궐공사에 집착했던 그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풍수의 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아... 광해군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풍수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에 털을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한 이끄는 존재가 또 거기에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고 또 판단한 거예요. 광해군은 아버지 손족도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위협감, 이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인왕산 쪽에 왕기가 서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위협한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지은 궁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희궁으로 불리는 경덕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인경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덕궁과 인경궁 요 뒷산, 이 뒷산이 바로 그 풍수설에 나온 인왕산입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 돌고 있던 이 풍수설을 듣게 된 광해군, 어떤 생각했다? 명산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제까지 광해군이 늘 그래왔듯이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에 궁궐을 지은 거구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아무리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지만 시사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쯤 오면은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모든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왕위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말에 혹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 도참, 뭐 미신, 점, 맞아.
그런 말들이 혹하거든요.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조정신료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1623년 3월 13일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잠시 인목 대비? 아, 그 궁에 있었잖아. 네, 지금 가택에 있었어. 맞습니다. 서궁에 유폐돼 있던 인목 대비가 드디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인목 대비가 기다린 그날, 그 오늘, 광해군을 몰아낸 쿠데타의 그날이었던 겁니다. 인목 대비가 모습을 드러낸 게 하루 전날인 3월 12일 밤. 천여 명의 군사가 광해군이 묵고 있는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궁궐을 점령한 이들의 쿠데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 뭘까요? 명분. 명분. 아, 좋아요. 맞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인목 대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인목 대비가 그들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쿠데타는 역모 반역이 아닌 본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반정으로 완성될 수가 있었죠. 와. 자, 드디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다시 광해군 앞에 서게 된 인목 대비. 와. 광해군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채 파위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목 대비의 인정을 받아 당당히 조선의 왕위를 차지한 인물, 어? 바로 인조였습니다. 인조. 자, 그런데 이 인조의 직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집착했던 그 왕기가 서려있던 인왕산 터. 광해군이 빼앗아서 이 궁궐을 짓기 전까지 그곳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인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었습니다.